네. 제가 입학하게 된 동기는 오래전부터 계획은 있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낳아서 이제 저 어렸을 때 아이들도 어렸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이제 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이제 학교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늘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네이버 검색을 하던 중 마감이더라고요. 서울 사이버대학교 입학 마감이었는데 그날 우연찮게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간 도전인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선배님들, 교수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네, 열심히 한다면 졸업까지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들 도전하십시오. 네, 수석 부회장으로서 저희 재학생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봉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큰 자리까지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제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지만 선배님들, 뭐 저희 학우님들이 많이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고요. 사실 저 혼자서는 어려운 것 같고 누군가 저희 학우님들, 선배님들 많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 올해 21년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총학생회 저희 수학 부회장으로서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 사이버대가 한 발짝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하면 저희 학교가 최우수 등급 학교로 3년 동안 A등급을 받았고요. 저희 이번에 16,000명 돌파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선배님들, 저희 동문들 많은 홍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학생들, 물론 열심히 하셔서 졸업하신 이후에도 재학생들 많이 이끌어 주시고,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오프라인 대학교와 거의 비교하신다면 훨씬 더 앞서가 있다고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수님들이나 저희 이제 학교에 가면 직원들 보면 정말 능력 있으신 교수님들 뭐 엄청 많고요. 수업 또한 정말 업그레이드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희 재학생들, 저희 후배님들 이끌어 주시고 홍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발전된 서울 사이버대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 총학에서는 이번에 작년에 랜선 축제를 8월에 행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총장님, 강인 총장님께서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원하시긴 하지만 저희 어제 학교에 이제 임원진분 회의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6월 달에 혈액 적십자 헌혈 릴레이를 하려고 해요. 저희 학과가 40학과가 넘는데 각 학과나 지역에서 5인 이상 헌혈을 해서 아마 헌혈 증서를 모은다면 200개, 300개 이상은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취합을 해서 적십자에 기부하는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8월에는 작년에도 물론 랜서 축제를 했지만 사실 일부 홍보가 좀 저조해서 유튜브 접속률이 아마 500명대 전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 학과 저희 이제 모든 학생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촬영을 해서 보내는 방법, 본선에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랜선 축제를 저희가 8월 중순경 정도 준비를 해서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유튜브 방송을 해보자 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 또한 저희 이제 학교랑 협의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대에서 새롭게 5월 달에 아마 유튜브 제작한 게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이제 학교와 저희 협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법을 아마 논의 중에 있고요. 8월에는 랜선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을에는 한마음 축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고 하면 한마음 축제 송년회 이렇게 계획은 있습니다. 네. 새로 입학하시는 후배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도전입니다. 정말 시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 같고요. 누구나 처음은 시작이 반이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가장 반문이 많을 건데요.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사이버대 오시면 일단 선배님들, 저희 동문들, 저희 재학생들, 동기들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 지금 오프라인 대학 못지않게 저희 교수님들이나 뭐 저희 학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습니다. 강의 또한 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1인 방송이라든지 경영학과 쪽 보시면 젊은 세대들, 건축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젊은 친구들, 20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면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새로 입학 도전하신 친구들 꼭 도전해 보시고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